요즘 유튜브에 룬레이님이 나오는 영상은 대부분 노딱이 먹고 있어요. 그 흔히 말하는 노란 딱지. 수익 창출이 안 된다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건데 아마 투버님하고 악녀님 영상을 봤던 분들은 그 썸네일에다가 이 사람 때문에 노딱을 먹었어요 이러고 있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예, 룬레이님 본인은 안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남이 처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자각이 있으셨나 본인이 그렇게 노란 딱지를 먹히는데. 글쎄요, 저는 제 거 안 먹어가지고 모르죠. 근데 저만 안 먹으면 이득인 거 아닙니까? 방송 뉴비 룬레이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에는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 악녀님한테 말을 놓아도 되냐 이런 뉘앙스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썸네일 빨간색 때문에 그걸 먹은 줄 알았어 노란 딱지를. 그리고서 태그를 다 확인해보고 거기에 혹시 해서 룬레이가 있더라고 그 태그에 빼고 적어봤어요. 근데 노란 딱지를 안 먹더니 룰레이를 태그 잡는 동시에 노란 딱지가 한 줄이 싹 붙어있더라고. 아마 색드립을 너무 선 넘어가지고 블랙리스트 처먹지 않았나. 그래서 룰레이님이 요즘 지나가는 곳마다 노란 딱지를 처먹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룰레이님도 이제 슬슬 MCN 들어가야 되고 소속사가 있어야 되긴 하잖아 룰레이님도. 룰레이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본인은 그 수위에 대한 자각이 없더라고요. 저도 근데 진짜 제 방송에서 요즘에 세트를 안 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재미없다. 어제 내가 뭐라고 했었냐? 내가 정직한 친구로구나. 내가 상으로 금도끼를 주겠노라 그랬더니 하는 사람 예? 도끼요? 자국 남겠네 이랬던 채팅이 하나 있는데 몇 번이고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런 거를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어저께 제가 광고 단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돈을 안 받잖아. 다 이유가 있어요. 별로 필요치가 않아. 내가 분명히 수익에 플러스가 되긴 하겠는데 그렇게 많은 플러스가 아니야. 너네가 플러스 알파로 붙는 그런 비율로 되는데 보통들은. 그래서 예. 유튜브 커뮤니티에 쓰신 제가 돈을 받으면 욕심이 과해지고 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을 위해 안 받는 겁니다. 이 연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돈을 열면 플러스로 더 받지. 근데 그걸 참는 거지. 우리는 피그민이잖아.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처음 쏠 때는 되게 좋아. 아, 저 사람이 날 보고 웃어서 깨르깨르기 되는데 전에 룰레이님한테 노래 틀어달라고 아, 만 원 정도 꼴박해서 제가 원하는 노래 틀어냈을 때처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저녁밥을 굶었단 말이야. 만 원이 없었어. 그리고서 룰레이님이 나한테 치킨을 사주기로 했었는데 그 만 원 값으로 안 사줬어요 끝까지. 그 류우민이 계속 텐션 다운돼도 되는 노래 트시니까 제가 안 돼요 류우민이 진짜 안 돼요 하면서도 내가 노래 네 개 다 틀어드렸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술이 달다가 노래가 별로라는 건가요? 아니 텐션이 다운되는 노래니까 그렇죠. 그럼 술이 달래 좀 신명나게 불러봐. 아니 그 노래 이거 망가치는 게 아니야 나만 알던 뭔가 마음이 세상 좋게 하려고 해가는 저기와 계절이 바뀌어 하는 달만 꿈일 뿐 날 벗고 알범이네 상처를 입고 애를 쓰는 중 이러고 부르란 말이야. 아니 노래 자체를 부르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고요. 그럼 딴 노래 해보던가 애국가 텐션 높여서 불러봐. 대가리 받겠습니다. 예전 나였으면 여기서 드립 하나 덮쳤다.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룰레이님. 예전 저였으면 지금 박는다 들었으면은 와 저도 방금 머리 받겠습니다 하고 나서 뒤에 또 다른 드립 치려다가 만 거라고요. 저도 절제하고 있어요. 들어보자 뭐 하려고요. 아 그거 말하면 안 되죠. 와, 아 해봐 해봐. 어차피 내 방송이잖아. 네 방송이 아니잖아요. 머리 룰레이. 받겠습니다. 그대로 머리 박으면 되잖아요. 예. 그대로 머리를 거기다가 쑤셔